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더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더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을 보시면서 사방에서 마음을 끌어당기니 정신이 없는 상태, 즉 분주함 속에 빠져있던 마르다에게 강단 집중을 통과하고 있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에서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핵심을 붙잡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좋은 편을 택하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토저 목사님은 우리는 짜증스러울 정도로 복잡한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지혜롭게 구별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현실은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더 많이 갈등할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는 모습,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이처럼 선택의 연속입니다.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모든 것에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영어에서도 선택은 choice,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요. decision,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결단,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이런 결단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버리는 결단, 포기하는 결단을 가져야 아름다운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책임을 낳고 그 책임은 내가 일생 동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원치 않은 결과 또한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집어넣지 못하면, 잠그지 못하면 다음 단추들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추를 다시 풀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시간이 또한 낭비되기도 합니다. 선택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이 선택의 잘못은 되돌아와서 다시 가야 하는 수고, 시간 낭비가 따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선택은 분명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두루미와 백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흙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달팽이를 찾고 있는 두루미에게 천사 같은 백조가 날아왔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나 하늘에서 왔지. 하늘나라가 어디 있니? 너는 하늘나라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백조는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감동적인 것을 말로 설명해 줍니다. 두루미는 당연히 부러워하겠죠. 나도 그런 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면 달팽이도 많이 있겠지. 그러자 백조는 아니, 그건 없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고 더 맛있는 것으로 가득하단다. 그러자 두루미는 흥미가 없다는 듯 다시 진흙바닥을 따라 달팽이를 찾으면서 말합니다. 너나 하늘에 가서 살아라. 나는 달팽이가 있는 이 진흙바닥이 너무너무 좋단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곳이 있는데도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사야 55장 2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더 좋은 편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함받은 자의 세상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20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름하여 천국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천국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곳,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불러냈다는 의미죠. 바로 교회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당연히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연성,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적자, 이간자, 거짓말쟁이, 공중것의 잡은자인 사단이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어려울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단지 틈을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마귀가 능력이 있어서 그 틈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창세기 3장 불신앙을 통해 틈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잽싼지 즉시 파고 들어옵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핵심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세전부터 하늘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일환으로 예원교를 선택하시고 큰 잔치 온라인 초청 주최를 베풀고 계십니다. 초대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 아름다운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성대하게 베풀어진 천국의 식탁에 앉아 그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번 기회에 초청받은 자 또 택함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다 복이 있는 존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하고 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핑계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천국 잔치를 가볍게 여기고 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생각대로 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 천국 잔치 온라인 초청 축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핑계하고 구실로 내세운 일들 오늘 말씀에서 읽게 되었는데 이 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장가를 간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밭을 샀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소 다섯 개를 사가지고 한번 또 밭에 나가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행위는 비록 핑계는 됐지만 합법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범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요시 여긴 이 땅의 일을 통하여서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땅의 것에 매여 하늘의 그런 축복,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세상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원과 함께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강단으로 청함을 원하십니다. 응하면 됩니다. 삶 오늘 속으로 본당원당과 사천 말씀운동을 속으로 청함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오늘 청함받은 자의 이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영적 변화에 그런 주도자로 24 절대자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사명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은 이 명령에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초청받은 자들의 그 거절로 인해서 시내 거리와 골목을 헤매게 됐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도시 외곽까지 나가고 산길까지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초대장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잔치 소식을 알려야 했고 또 이렇게 초청장을 주는데 거절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다 들어줘야 됐고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여러 장애인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장애인들을 모시고 올려니 끊임없이 참 동행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인내하며 부축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장애인 사역과 전문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봉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고 더구나 멀리 산울가로 가서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강권하는 일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순종했고 수고 덕분에 주인이 마련한 그 잔치자리는 모두 꽉 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초청축제도 이러한 수고와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차고 넘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가? 천국 장치를 위해서 순종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 예원의 성도들은 다 이처럼 언약 붙잡고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종처럼 명하시는 곳이면 땅 끝까지라도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자리가 꽉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사명 선택일 것입니다. 천국 사역에 있어 부분적인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계획과 성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역에 장애물이 있고 순조롭지 않다고 포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일시적인 장애, 실패에 부딪혔을 때 더 큰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일에 함께하는 승리의 주역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끝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작정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작정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권하는 것입니다. 이 강권한다는 말의 의미,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환경적인 이유 등으로 잔치에 오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권면하고 데려와야만 됩니다. 주님은 이 천국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진통 끝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고통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택, 택함 받은 자의 사면 선택이 다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단은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영적 선택을 해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영원히 거하여 생명 살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택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합니다.